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시고 우리의 신앙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십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이라 함은 그리스도께서 이 두 성, 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참되신 사람이심을 뜻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적 중의 이적이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가 있을까? 사도 요한은 이 성육신 진리에 일평생 동안 매여 충성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성육신 진리는 성삼위일체 진리와 함께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성육신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히 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이 성, 이 성품, 성질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아는 것은 그를 믿고 신앙함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통상 한 인격을 생각할 때 그 인격에서 모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이 인간이심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다 하였습니다.
이 혈통이라는 말은 이 의역된 표현인데, 본래는 이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실 것을 다윗은 이미 예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실 이 바로 메시아, 사람이 되어 오실 이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다윗은 깊이 그 계시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교육자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문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시켜주면서 그가 전에 약속되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혈통이라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네 씨앗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기 가문에서 바로 사람이 되어 오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믿고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씨앗은 다윗 시대에 와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우리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정확히 이해하여서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과정에서 바로 다윗의 이 혈통에서 나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 예언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여러 선지자들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을 구체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에 의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1장에 와서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이새의 존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심지어 미가 선지자는 5장 이 4절입니까? 거기에서 그가 어디에서 출생할 지역까지도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바로 소위 예수님 오실 당시에 모든 이 희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윗의 가문 몰락할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거기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가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가문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족보를 열거함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심을 바로 이제 족보상으로 보여주고 사도 요한은 보다 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것을 근원적으로 증거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것을 예언하게 하였고 그 예언대로 그 약속한 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심을 의심하지 필요가 없도록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처럼 이 피를 가진 히브리서 기자의 말한 대로 바로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면 사람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여기 성결의 영은 이 거룩한 영이라 해야 더 맞습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영이시다,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냐? 바울에 의하면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죠. 어느 누가 죽음 앞에 승리자로 설 자가 있습니까? 다 죽음 앞에 패배자가 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되신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공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선포되었다, 하늘로 선포되었다고 이렇게 이 개정개혁은 표현했지만 여기에 공언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공언하신 증거가 뭐냐? 그가 사망권세를 이기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결정적인 증표가 뭐냐? 바로 부활에 있다.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하나님만이 사망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이신 분임을 사도 바울은 바로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신인 양성 교리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핵심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가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이 참된 하나님이심과 참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로 이 소위 주후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이 칼케돈 이 선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확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그 후계자들인 속사도들 이들이 그 사도들이 가르친 그 진리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도들의 가르침도 그들이 떠난 다음에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어서 신인 이 양성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바로 많은 이제 그 변론과 논쟁과 투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이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칼케돈 선언은 교회사회, 이 교회 역사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기에서 고백된 그리스도의 이 신인양성 진리가 오늘까지 아니 불변적으로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칼케돈 회의가 있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이 신인양성 진리에 대한 부정이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위 유일신 주의에 강력히 치중하는 유대주의, 이 유대주의자들, 에비온파나 알로기파, 이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신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력히 부정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바로 이 진리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에 독일의 파나 그노시스주의 사빌리안 파 이런 데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또한 부인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도 시대부터 경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우리 영이다 우리예요.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인정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것은 다른 영이다. 다른 영.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위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이 소위 그노시스주의의 이론이 그때 당시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이 육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냐 그래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아다나시우스와 논쟁을 벌였던 이 아리우스파는 바로 이제 그
이 논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리스도의 예, 바로 이제 그 이 하나님도 하나님 반쪽, 인간 반쪽. 골로새서 1장 14절에 대한 말씀이 가지고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사도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신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 325년에 아리우스파는 정죄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하다 그들은 이 힘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아폴로 네리안파는 인성의 이 완전성을 부인하고 네스토리안파는 신인 양성을 분리해버렸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소위 칼케돈 회의에서 말끔히 정리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칼케돈 선언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 선언을 보면 우리는 성교부들의 뒤를 따라 아무 의의 없이 사람들을 가르쳐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해 한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참 영혼과 참 육체를 소유하셨습니다. 신성에 있어서는 동성부와 동질이시고 아리우스는 이 성자와 성부가 이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라고 그랬죠. 예? 비슷하다. 이 성과 성자는 비슷할 따름이지 이 동등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는 바로 성과 성자는 동등하시다. 동등한 본질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세웠던 것입니다. 신성에 있어서 성과 동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으시다. 만사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되 오히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신성에 따라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고 후일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을 따라 신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독생자로서 이성을 소유하셨으니 이를 혼합되지 않게 불변적으로 분해할 수 없이 또는 분리할 수 없게 소유하셨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 진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셨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게 독립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한 분 안에서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이 신인 양성은 분리할 수도 없고 분해할 수도 없이 불변적으로 이 소유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바로 연합되어져서 존재하십니다. 오히려 각성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한 분 위격 안에 동시에 이 계신다. 두 인격이 나눠지거나 분리되지 않았다.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그에 관하여 예언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또는 성교부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대로 그는 유일하신 성자요, 독생자시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이 품격, 하나님의 성질, 그 품성이 존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사람으로서의 이 성질, 바로 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걸 누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조들이 이미 이 깨닫고,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제 존재. 그분이 어떤 분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기독교에는 바로 이 신인 양성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까지, 아니 영원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하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신인 양성을 가진 이 그리스도가 누가 주체가 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예? 인성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신성으로 독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 존재한다면 누가 주체냐 이거야. 여기를 이해하는 게 있어서 소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분이 바로 이 동방교회의 유명한 탐의색 요한입니다. 그에 의하면 로고스가 인성을 입으셨고 인간 예수가 로고스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로고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죠. 로고스가 신성을 입었다. 그리고 바로 인간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인성은 바로 이 신성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양성을 연합해서 형성하고 확고만에 있어서 신성이 바로 인성을 관할하는 주체가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밝혀냄으로 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인성을 신성에 의해서 이 활동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분명히 밝혀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기독교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며 그의 신성이 그의 인성을 주관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사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절에 와서 이 복음은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어째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을 우리의 구원을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이시여 참된 인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와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가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을 가르쳐주고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심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교회 역사 속에 세워진 그 위대한 진리들을 붙잡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기독교회가 이 성육신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사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구원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